안녕하세요, 니꼴의 맘대로 쳐. 오늘은 idioms from head to toe에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body parts에 관한 idiom을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heart 시간입니다. heart도 역시 굉장히 많은 표현들이 있어요. 그래서 추리고 추려서 유용한 표현들만 모아봤는데요. 두 편으로 이어집니다. 그 heart의 1편 시간 시작해볼게요. 자, 제목을 Heart of Gold라고 지었는데요. Heart of Gold. 굉장히 많이 쓰이는 표현인데 노래로도 나오죠. 어떤 말일까요? 자, He has a heart of gold. 예. Heart of gold 좋은 겁니다. 우리 마음 heart 하면 빨간색만 열정적인 것만 생각하는데요. Gold heart를 가지셔야 합니다. 그는 상냥한 마음씨를 가졌어. They both have hearts of gold. 이렇게 해서 두 명일 땐 복수로도 쓰이는데요. 바로 친절하고 상냥한 마음씨를 heart of gold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표현이니까 you have a heart of gold. 친절하고 따뜻한 그런 마음씨, 상냥한 마음씨를 가리키니까요. 꼭 이런 마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다음 표현. I have a big heart. 오, 하트가 크면 어떤가요? 심장이 크면 어떤가요? 예, 역시 좋은 표현이에요. 난 친절하고 너그러운 사람이야. 너그러운, 관대한 사람이야. 표현하고 있습니다. Generous. 자, I have a big heart. 가지고 계시면 되겠네요. 자, 위의 표현에 빗대어서 I have a heart of stone. Heart of stone이요. Heart of gold가 아니고 heart of stone. 느낌 오시죠? stone은 어떤 의미요? 예, 차가운 느낌이기 때문에 딱딱한 느낌이잖아요? 무정한 사람, 차가운 사람이에요. 그럼 밑에 표현도 비슷하죠? He is hard-hearted. He is hard-hearted. 딱딱한 마음을 가졌어요. 즉, 인정머리였고 매정하다라는 표현으로 위에 heart of stone, hard-hearted. 비슷한 표현이고요. 위에 heart of gold랑 대조적인 표현이네요. 알기 쉽게 정리해놨죠? 예,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우리 heart of gold 가져요. 자, 그 다음 표현 heart로 갑니다. broken heart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요. 이디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아우, 저렇게 broken heart 하면은 어떤 건가요? 제일 많이 쓰이는 My heart is broken. 아우, 짜게진 거. 우리 그 다음 표현을 보면 더 이해하기 쉬워요. Die of a broken heart. 우리 broken heart은 굉장히 많이 알고 있는데요. 마음이 몹시 아픈 거죠.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My heart is broken. 주로 어떤 때 그러는 걸까요? Die of a broken heart 하면 우리 바로 시련의 고통이에요. 상처를 입고 그런 거죠. 누가 나를 찾다던가 서로 사랑이 깨졌을 때 Die of a broken heart. 굉장히 죽을 듯이 아픈 것을 시련의 고통인데요. 그럴 때 Die of a broken heart입니다. My heart is broken. 이런 일이 적었으면 좋겠지만 시련은 꼭 당해봐야 한다고 하잖아요. 그만큼 성숙해집니다. 예, 그때 시련의 아픔 다들 아시죠? 자, 그 다음. I cried my heart out. I cried my heart out. 예, 어떤 정도로 우는 건가요? heart out. 가슴이 터지도록 운 거예요. 가슴이 밖으로 튀어나올 정도로. 예, 우리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영어도. cried my heart out. 그래서 저 표현과 비슷한 거. I screamed my lungs out. 이번엔 lung은 폐잖아요. 폐가 터지도록 어떻게 한 거야? 소리친 거예요. 그 목청껏 소리칠 때 I screamed my lungs out. 이렇게 하네요. Heart out, lungs out. 다 과격한 표현이지만 우리도 그렇게 쓰니까요.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오늘 1편의 마지막. Let's have a heart to heart. Heart to heart. 우리 eye to eye 뭐 이런 거 아는데 heart to heart. 마음과 마음이 어떻게 해요? 솔직하게 터놓고 얘기해보자 할때 heart to heart 씁니다. Let's have a heart to heart. 자, 여기까지 하트의 1편 보내드렸는데요. 좀 유용하고 많이 쓰는 표현이죠? 이미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짚어보고 너무 유명한 표현인데 모르셨다면 오늘 기억하시는 시간 되세요. 다음 편 이어집니다. 하트 2편 꼭 구독해주시고요. 꼭 봐주세요. Bye!